이거지. 청불 가자. 지난 일요일 새벽에 열린 DC의 최대 빅 이벤트, DC 팬덤을 통해 수많은 DC 작품들의 티저와 예고편, 그 밖에 다양한 정보들이 대방출되었습니다. 원기옥을 모으고 있던 DC 작품들의 파격적이고도 지르는 영상들은 방구석에 누워있던 DC 팬들을 충분시키기에 흥분했죠. 응? 네, 저는 기저귀 차고 몰아서 봤고요. 그 중에서도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기대하고 고대하던 더 배트맨의 티저 예고편, 2021년 개봉을 앞두고 있던 더 배트맨의 티저 예고편 또한 공개되었는데, 솔직히 전 이 영화에 대해서 큰 기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걸 보기 전까지는요. 일단 이건 진짜 진심으로 엄청난 게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고요. 마치 토드 필리스 감독의 조커 예고편을 처음 봤을 때의 느낌과 비슷했습니다. 그래, DC는 이렇게 가야 된다라는 생각도 다시금 들게 됐고요. 오늘은 새롭게 공개된 더 배트맨의 티저 예고편을 함께 보고, 이 영화는 어떤 분위기와 어떤 이야기들을 담고 있으며, 티저에서는 어떤 떡밥들을 머금고 있는지 확인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그럼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Let's go. 테이프를 찢는 소리와 함께 영상이 시작되고, 이내 쓰러져 있는 남자와 이 남자 위에서 테이프를 감아 당기고 있는 한 사람이 보이죠. 네, 이 남자는 더 배트맨의 메인 빌런으로 등장 예정인 리들러, 바로 배우 폴 다노가 연기하는 에드워드 내시튼이죠. 얼굴에 뭔가 붕대를 감고 있는 느낌이 원작 코믹스의 허쉬가 아니냐라는 생각도 드는데, 자세히 보면 복면 위에 안경을 쓰고 있고, 이 안경은 리들러의 시그니처 심볼 중 하나이기도 하죠. 옛날에 리들러의 역할을 찰떡같이 소화해냈던 배우 짐 캐리가 연기했던 리들러의 컨셉이나 분위기와는 아예 다른 방향성을 잡고 이 캐릭터가 만들어진 게 아닐까 싶고요. 쓰러져 있던 남자는 리들러에 의해 참수당한 것으로 보이고, 이렇게 테이프를 얼굴에 칭칭 감아 빨간 글씨로 무언가가 쓰여 있습니다. 바로 No More Lies, 더 이상의 거짓말은 그만이라는 뜻의 말이죠. From your secret friend. 너바나의 Something in the Way가 부금으로 깔려 나오고, 다음으로 등장하는 장면은 이 사건이 벌어진 이후의 시점에 FBI 그리고 GCPD 고담시 경찰관들 사이로 한 남자가 걸어갑니다. 바로 이번 영화에서 제임스 고든 역할을 맡은 배우 제프리 라이트죠. 살인 현장에는 초록색의 봉투, 바로 리들러를 상징하는 그린 컬러가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사건 현장에 실마리와 수수께끼를 남기는 리들러의 특징을 그대로 보여주고요. 네, 이 봉투는 바로 편지였고, 배트맨에게라고 쓰여있는 것을 보면 메인 빌런인 리들러가 이번 작품에서 2년차 뉴비 시절을 달리고 있는 배트맨을 직접적으로 도발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치 다크나이트의 조커와 같은 느낌을 주면서 말이죠. 편지 봉투를 열어보니 게임을 해보자, 너랑 나만이라는 글과 그리고 하단에 리들러의 상징인 알 수 없는 코드들을 적어놓은 게 보이죠. 원작 코믹스에서도 다양한 형태로 배트맨에게 이런 수수께끼를 내고, 배트맨이 직접 이 코드를 해석해서 리들러의 다음 계획을 알아내야 하는 상황들이 요구됐죠. 자, 여기 편지 봉투의 표지를 자세히 보면 올빼미의 그림이 그려져 있고요. 여기서 이 올빼미가 뜻하는 건 배트맨의 원작 코믹스 시리즈 나이트 오브 더 아울에 등장하는 올빼미 법원을 암시하고 있고요. 이 집단은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비밀리에 고담을 지배한 재력가들의 사교 집단으로, 고담의 주요 인사들을 살해하고 실제 브루스 웨인의 고조부인 앨런 웨인의 죽음과 연관이 있는 집단이기도 하죠. 실제로 올빼미는 배트맨의 상징인 박쥐와 천적이기도 하고, 원작 코믹스에서는 배트맨이 이 올빼미 법원이라는 이름의 집단을 탐정처럼 추적하기도 하는데, 이번 작품에서는 이 올빼미 법원 집단이 빌런으로 등장하거나 아니면 메인 빌런으로 등장하는 리들러가 배트맨을 도발하기 위해 올빼미 법원이라는 이름을 사칭하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한쪽 벽엔 한 남자의 뉴스를 다루는 신문 기사들이 도배되어 있고, 이 신문들의 위로 빨간 페인트칠이 되어 있죠. 거짓말이라고요. 이 또한 리들러가 이 남자를 살해하며 남긴 메시지라고 보이는데, 이쯤 되면 남자의 정체가 궁금해집니다. 신문 기사 속에 등장하는 남자, 그리고 기사 타이틀들을 자세히 보면 Don't Stone It Again, Carry On Don, King Don 이 보이고요. 살해당한 남자는 바로 고담시의 시장인 돈 미첼 주니어로, 바로 이 썩을 대로 썩고 부패한 고담시 권력의 대표 인물이기도 하죠. 더 배트맨은 이렇게 고담시의 부패한 정치인이 살해되는 장면을 시작으로 현재 고담시가 마주한 부패가 절정에 도달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다른 벽에 걸려있는 액자 속의 신문 스크랩 기사와 액자들에도 이곳저곳 피가 묻어있고 이 액자 속 대서특필된 신문 기사를 자세히 보면 마로니 드럭 버스트라는 타이틀이 보입니다. 이 남자는 원작 코믹스에 등장하는 마피아 살바토레 마로니고요. 네, 다크나이트에서도 얼굴을 비춘 적이 있죠. 원작 코믹스에선 검사인 하비덴트에게 염산을 뿌려서 투페이스를 만든 장본인이기도 한데 네, 여기서 살해당한 이 남자는 이렇게 범죄에 찌들대로 찌든 고담시의 범죄 세력들을 소탕하기 위해 발벗고 움직였다가 건드려야 하지 말아야 할 자를 건드려버려가지고 이렇게 화를 입은 게 아닐까 싶고요. 참고로 이번 영화에서는 이 살바토레 마로니 조직의 라이벌 세력인 팔코네 패밀리의 보스 카르미네 팔코네 또한 등장하는 것으로 알려졌고 이 역할은 1991년 영화 바톤 핑크로 칸 영화제 남우주연상을 수상한 존 터투로가 맡게 되었죠. Any of this mean anything to you? 드디어 우리의 로버트 패틴슨이 배트맨으로서 등장하는 첫 장면이죠. 사실 로버트 패틴슨이 이번 영화의 배트맨 역할을 맡게 된 순간부터 뭐 연례 행사처럼 이어져 왔던 배트맨 캐스팅 조롱들이 다시 한번 일어났었죠. 사실 마이클 키튼부터 크리스천 베일, 벤 애플렉, 이번 로버트 패틴슨까지 항상 배트맨 역할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들이 빗발치기 일쑤였는데 네, 일단 이번 예고편 보면 그런 말이 쏙 들어갈 정도입니다. 계속 보실게요. 앞서 공개되었던 배트맨 코스튬이 제대로 보여지는 순간인데 전 개인적으로 이 코스튬이 더 배트맨 영화 전체의 분위기와 굉장히 잘 맞아떨어진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어떻게 보면 1966년 배트맨 드라마에서 배트맨을 맡았던 아담 웨스트의 배트맨을 오마주한 것처럼 보여주기도 하고요. 그간 등장했었던 다른 배트맨 슈트들과 비교해봐도 전혀 꿀리지 않는 것 같죠. 다음 씬엔 고담시의 고위층으로 보이는 이 털보 아저씨, 그리고 뒤에는 고등청장도 보이죠. 고담시장인 돈의 죽음을 발표하는 것으로 보이고 이 발표 자리에서 두건을 쓰고 눈 주변을 검게 칠한 브루스 웨인이 등장합니다. 사실 지금까지의 이전 배트맨 실사 영화에선 이렇게 배트맨이 눈 주변에 검은 화장을 하는 게 관객들과의 암묵적인 비밀이었죠. 뭐 원작 만화에서는 배트맨의 눈 모양이 이렇게 실루엣으로 아주 쉽게 표현이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실사 영화에서는 이걸 제대로 표현할 방법도 없고 네, 검게칠을 안 하면 또 이 모양이 꼴이 돼요. 그래서 결국 뭐 어느 정도의 영화적 허용으로 가면의 일부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수준이었는데 이번 작품에서는 아예 대놓고 변신 전에 배트맨을 이렇게 퇴폐한 느낌으로 보여주면서 그 카리스마를 배로 보여줘버리네요. 그래, 이거야. You're becoming quite a celebrity. 뒤이어 브루스 웨인은 헬멧을 쓴 후 바이크를 타고 배트 케이브에 도착한 모습이 보입니다. 뒤에는 이번 영화에서 알프레드를 연기한 배우 앤디 서키스의 목소리가 들리고요. 예고편에서 알프레드의 모습은 아직까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현재 배트맨의 촬영이 25%에서 30% 약 4분의 1 수준밖에 촬영되지 않아서 아직까지 세부적인 씬들의 촬영은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뭐 알프레드의 모습은 다음 예고편에서나 기대해볼게요. 형, 여긴 배트맨의 영화에 항상 등장했던 배트맨의 비밀 기지이자 요새죠. 항상 으리으리한 크기에 최첨단 장비와 시스템들로 은근히 리치맨임을 자랑하는 부분이기도 했는데 이번 작품에서 이 배트케이브의 모습은 버려진 지하철역을 은신처로 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주고요. 아무래도 배트맨의 초창기 2년차 신입의 배경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배트케이브 또한 2년차의 모습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다음 씬에선 사망해버린 고담시장 돈의 교회 장례식장의 모습인 것 같고요. Was he writing to you? 갑작스럽게 검은 차량이 들이닥치며 모든 인원들이 대피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주고요. 우리의 친절한 이웃, 친절한 2년차의 배트맨은 일단 꼬마부터 구해주고요. 범퍼에 꽂혀진 국화로 봤을 땐 장례식 차량이고 누군가 이 차량에 스프레이로 장난질을 해서 테러를 한 것처럼 보이죠. 그게 바로 리들러 일당일 거고요. 피를 흘리고 있는 한 남자가 차에서 내리고 이 남자의 오른손엔 스마트폰, 그리고 목엔 폭탄으로 보이는 것 혹은 음성을 변조하는 장치, 뭐 아니면 스피커 같은데요. 남자의 가슴팍에는 예고편의 초반에 배트맨에게 경고했던 리들러의 문구인 To the Batman, 배트맨에게가 똑같이 써있습니다. 리들러가 배트맨한테 계속해서 경고와 도발을 하고 자신과 한번 붙어보자는 시그널 같죠. 다음 씬은 집에 몰래 침투해서 금고를 털고 있는 검은 여성, 이번 작품의 셀레나 카일, 바로 캐드먼으로 등장하는 조크라비치가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이번 작품에서 이 셀레나 카일은 완전한 캐드먼이 되기 전의 모습을 보여준다고 하죠. 실제로 이 금고 털이 장면에선 초기 배트맨과 같이 어설픈 복면만을 쓰고 있고 정식 코스튬은 입기 전의 모습이기도 하고요. 다음 장면에선 금고를 털다 띠걸렸죠. 배트맨과 잠시 투닥투닥하는 모습도 보여주는데요. 어우, 눈빛 봐라.
다음 씬은 창고의 모습이 보이고 빗속에서 한 남자가 이를 바득바득 깔며 분노하기 직전의 모습을 보이고 있죠. 네, 이 남자가 바로 더 배트맨의 펭귄 역할을 맡은 오스왈드 코블팟, 바로 배우 콜린 파렐입니다. 예고편이 나왔다고 했을 때 콜린 파렐의 모습이 보이지 않아서 대체 어디 나온 건가 하고 한참을 찾았는데, 이 역할을 위해 특수분장을 하고 아주 현실적인 펭귄의 모습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죠. 캐드먼과 마찬가지로 이 오스왈드 코블팟은 아직 펭귄이 되기 전의 모습이고 갱의 두목이 되기 전의 상황이라고 하죠. 배우 콜린 파렐은 실제로 이번 영화에서 자신의 비중이 크지 않다고 인터뷰한 바 있고, 사실상 리들러가 이번 영화의 궁극적인 메인 빌런으로 자리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렇게 예고편에 등장하는 펭귄의 모습으로만 봤을 땐 3부작 중 1편인 이번 더 배트맨에서 배트맨과의 1차적인 대립 구도를 그리게 되고, 어떠한 계기를 통해 흑화하게 된 후 2편에서 슈퍼빌런으로 다시금 등장하지 않을까 싶어요. 아, 근데 오리지널이 너무 세가지고. If you are justice, please do not lie. 다음으론 고담 경찰들 사이에 둘러싸인 배트맨의 모습. 아마도 고담 경찰서 안이 아닐까 싶고요. 그 와중에 뭐 때문에 굉장히 빡쳐서 난동을 부리는 배트맨의 모습이 보이죠. 뭐 아캄 시리즈 속의 배트맨을 아시는 배트맨 팬분들이라면 배트맨이 왜 이렇게 빡이 쳐 있는지 쉽게 이해가 가시겠죠. 여기서 그나마 웨인과 친한 고든 형이 말려주고요. 이런 장면들과 같이 이번 작품은 2년차의 모습을 하고 있는 초기 배트맨으로서 아직까지 완벽하지 않고 미성숙한 모습을 한 배트맨이 실패하고 실수하는 과정들을 통해 더욱 크게 성장하는 모습들을 보여주지 않을까 싶죠. What is the price for your blind eye? 다음 장면에선 아까 그 테러를 당한 장례식장의 모습이 다시금 비춰집니다. 변신 전에 브루스 웨인의 모습이 아닌 슈트를 입은 배트맨의 모습이 보이고요. 아마도 소동이 모두 끝난 후 배트맨이 사건 현장에 다시금 무언가를 확인하러, 아니면 누군가를 만나기 위해서 온 것 같죠. 그리고 갑자기 무언가가 폭발하며 배트맨이 날아가는 장면이 보여지는데, 폭발하는 장면을 자세히 보면 배트맨이 맞은편에 어떤 사람과 충돌하면서, 네, 이렇게 폭발하면서 날아가는 것을 알 수 있죠. 뭐 자폭을 위한 리들러의 미끼 일 수도 있고, 아니면 아까 등장했었던 인질력의 남자일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번 예고편에서 개인적으로, 아니 어떤 DC 팬이라도 가장 쾌감을 느끼게 될 만한 장면이 등장하죠. The hell are you supposed to be? 얼굴에 하얀 칠을 한 무리들이 등장하고 배트맨에게 넌 대체 뭐냐고 물어봅니다. 네, 뒤에 있는 친구는 여유롭게 인스타 라이브까지 켜놓고 동료가 쳐맞는 걸 구경하죠. 이 무리가 리들러의 세력인지 펭귄의 세력일지, 아니면 멜리브스 감독의 향후 배트맨 시리즈에 등장하게 될 조커의 부하들일지는 뭐 아직까지는 알 수 없지만, 결국 겁나 빡친 배트맨한테 쳐맞고 공포에 떨고 있다는 것은 잘 알 수 있죠. 얘네들을 자세히 보면, 네, 입가에 상처 분장을 공통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네, 향후에 등장 예정인 메인 빌런 조커의 무리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이번 더 배트맨에서의 로버트 패틴슨의 모습은 여태까지 보였던 배트맨의 모습 중 원작 배트맨과 같이 가장 다크하고 가장 강렬하며 가장 극악무도해 보입니다. 이 모습은 마치 다크나이트에서의 조커의 모습을 연상시키기도 하며, 지금까지 우리가 알던 조금은 젠틀하고 반듯한 이미지의 배트맨과는 아예 정반대의 이미지를 보여주죠. 네, 저는 개인적으로 아주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배트맨은 명대사를 날려줍니다. I'm vengeance. 난 복수다. 이 대사는 원작 코믹스에도 등장하는 배트맨의 명대사이기도 한데요. 근데 이번 워너브라더스 코리아 유튜브에 올라온 공식 티저 예고편의 번역은 이렇습니다. I'm vengeance. 아니 혹시 그분이세요? 일단 뭐 번역에 대해서는 얘기하면 짜증밖에 안 날 것 같으니까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다음으로 이미지로 여러 번 공개됐었던 배트모빌의 모습이 보여지고요. 배트모빌의 뒷부분에선 이렇게 파란 화염이 나오죠. 팬들이 우려하던 모습과는 다르게 영화의 누아르적인 분위기와 상당히 잘 맞아떨어지는 것 같고요. 다음으론 배트맨이 여러 무리들과 대적하는 장면들이 슉슉 지나가는데, 우선 아까 그 쳐맞던 해골 집단들과는 2차전이 벌어진 것 같죠. 네, 한 놈이 배트맨의 가슴을 향해 총을 쏘는데 불꽃이 튀면서 배트슈트가 이 총알을 튕겨냅니다. 자세히 보면 가슴에 있는 배트 심볼 로고에 맞은 것 같은데, 뭐 배트맨답게 슈트 자체가 방탄의 기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다음 씬에서는 고담 경찰들의 추격을 피해 그래플링 훅으로 도망치고 있는 배트맨의 모습, 배트맨의 추격을 피해 도망가는 펭귄과의 차량 추격 씬도 등장합니다. You're part of this too. How am I part of it? You'll see.
아 이거지. 마지막 장면에선 일정을 마치고 배트케이브로 돌아온 웨인의 모습이 보이고요. 나레이션에 깔리는 한 남자의 음성이 들립니다. 앞서 등장했던 웨인의 모습과 같이 굉장히 태폐미 넘치고 딥다크한 이미지의 배트맨의 모습이 보여지고요. 나레이션으로 등장하는 남자의 목소리가 아마 리들러가 아닐까 싶은데요. 이 인물은 배트맨과의 대화를 통해 너도 이 일의 일부라고 말합니다. 배트맨은 어째서지라고 반문하고 상대방은 곧 알게 될 거라고 하죠. 결국 이 메인 빌런은 영화의 핵심 배경이자 주제라고 할 수 있는 고담시의 부패의 뿌리가 고담시의 유서 깊은 명가인 웨인과의 많은 부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때문에 브루스 웨인을 타겟으로 삼고 도발하는 것이 아닐까 싶고요. 브루스 웨인은 자신의 부모님의 죽음을 복수의 근원으로 삼아 고담시의 들끓는 악당들을 처단하는 모습들을 보여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일단 이번 예고편에서는 이전에 멜 리브스 감독이 언급했듯 데이비 핀처 감독의 조디아 그리고 세븐과 같은 스타일의 어둡고도 암울한 분위기를 비추고 이전의 탐정 추리물들과 비슷한 느낌을 보이고 있죠. 실제 원작 코믹스 속에서 배트맨은 세계 최고의 탐정이라는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있고 더 배트맨에서 또한 이런 탐정 추리물 장르를 드러낼 것이다 라고 밝힌 바 있는데 이번에 공개된 티저 예고편으로만 봤을 땐 추리 장르를 더불어 극한의 어두운 모습을 띠고 있는 배트맨을 보여줄 것으로 보입니다. 더 배트맨은 오늘 9월부터 영국의 리베스덴 스튜디오에서 촬영을 재개하게 되고 9월 촬영을 시작해 12월까지 3개월 동안 모든 촬영을 종료한 후 2021년 초부터는 포스트 프로덕션 작업이 이뤄질 거라고 하죠. DC 팬덤을 통해 그 뚜껑을 열게 된 멜 리브스 감독의 더 배트맨 이번 예고편을 통해 기대했던 것 이상의 비주얼 그리고 압도적인 분위기를 보여주며 2021년 DC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음 컨텐츠에선 DC 팬덤을 통해 새롭게 공개된 더 스워사이드 스쿼드, 원더우먼 1984, 블랙 아담 등 DC 작품들의 소식들을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